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문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40대 한국인 남성이 존재하죠. 여전히 진실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일본 도쿄 분쿄구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 센다기. 시간은 2016년 8월 9일. 자정이 지나 새벽 2시, 3시쯤 이 야심한 시각에 웬일인지 한 가정집에는 불이 훤하게 켜져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는 40살의 한국 국적 박종현 씨가 일본인 아내 그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곳이죠. 박종현 씨는요, 일본에 있는 메이저 출판사 고단샤의 편집처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잠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뭐 진격의 거인, 일본 7개의 대죄 이런 유명 일본 만화가 모두 이 출판사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박 씨가 바로 이 유명 만화들을 직접 발굴해낸 장본인 편집자였고요. 그가 그동안 편집한 만화의 개수만 무려 56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다 보니 고단샤 내에서도 그는 엘리트로 불렸고요. 장래에 임원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업무에 파묻혀서 그가 늦게 새벽에 들어온 정황입니다. 뭐 이런 일상은 좀 일반적이었고요. 그날 박 씨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을 때 38살의 아내 카나코 씨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짧게 대화를 나눈 이후 잠들어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2층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는 걸 확인했고 잠시 후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 계단 저 밑에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때의 시각은 새벽 2시 45분. 박종현 씨는 즉각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한 15분 정도 있다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카나코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죠.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결국 그녀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카나코 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정황이에요. 이마를 보니까 이렇게 긁혀서 생긴 듯한 한 3cm 정도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한 가족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 박 씨의 진술은 앞서 제가 소개한 이 행적과 같습니다. 퇴근해서 아내와 대화했고 2층에 아이들 자는지 확인한 후딱 봤더니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해 있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자기가 맨날 생활하는 집 안에서 성인 여성이 갑자기 굴러떨어졌다? 당시 일본 경찰도 이 진술을 쉽사리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나코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녀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실제 카나코 씨 목에 뭔가에 졸린 흔적도 발견됩니다. 뭔가에 졸려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뭐에 졸린 건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타인의 손에 의해서 목이 졸린 걸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부드러운 뭐천 같은 거에 목을 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타살인지 자살인지가 쟁점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 타살이라면 집에 있던 유일한 사람, 바로 남편 박종현 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여기에 더해서 수상한 점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박 씨가 아내의 부검 결과가 나온 후에 자기 진술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 난간에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워낙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도 덧붙였죠. 이거 왜 이제 와서. 이렇다 보니 의심의 눈초리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두 부부에 대해 좀 알아보면 박종현 씨와 카나코 씨는 2000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7년간의 열애 끝에 2007년 결혼에 골인했죠. 두 명의 자식을 낳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그러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미 두 명의 아이에다가 또 막내 셋째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 박 씨가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빠졌어요. 반면 카나코 씨는 이 친정이 굉장히 멀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혼자서 이 세 아이의 육아를 도맡게 된 거죠. 너무 힘들어하던 그녀는 끝내 산후 우울증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카나코 씨가 종종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프린트물을 던지기도 해요. 이게 참 엄마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카나코 자신도 여기에 놀라게 되죠. 그녀는 이 일 이후에 큰 죄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아내를 다독였고 그러다 급기야 상담을 좀 받아보자 라고 권했지만 카나코 씨가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던 그녀가 2016년 1월 넷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았어요. 또 안타깝게도 이 넷째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아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명의를 찾아다녔고요. 또 밤마다 몇 시간씩 아이의 몸을 마사지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쉽사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걷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돼요. 엄마로서는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한편 이 와중에 남편 박 씨는 또 편집 차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업무가 전부 다 더 많아졌고요.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 보니 박 씨의 퇴근이 늦을 때면 아내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 하면서 막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2016년 8월 8일 저녁입니다. 카나코 씨는 넷째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어요. 당시 진료 기록부에는 카나코 씨가 내 넷째 아이가 아픈 게 나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자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이때 그녀는 남편에게 15통의 문자를 계속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나는 너무 숨이 차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눈물도 넘치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들이었죠. 근데 남편 박 씨가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자들을 새벽이 돼서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정황이었죠. 자, 이 스토리만 들으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박 씨는 왜 애초에 아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경찰은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때 계단과 화장실 부근에서 15개의 작은 혈흔들을 발견합니다. 검사해보니까 모두 카나코 씨의 것이었고요. 아마 그녀의 이마에 난 상처에서 이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한 1층 침실 매트리스에서 카나코 씨의 소변과 혈액, 그리고 침까지 검출이 되는데 자,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가 죽기 전에 이 집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침실이라는 건 그녀가 맨날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타살을 생각하기엔 좀 부족하죠. 자, 이때 경찰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아이들을 주목했습니다. 분명 카나코 씨가 사망한 시각에 집안에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있었어요. 근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죠. 혹시나 경찰은 박 씨가 무언가를 목격한 아이들을 입막음을 미리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 씨의 큰딸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14번이나 경찰이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뭐 혹시 너무 들은 거 없니? 본 거 없니? 재차 확인했겠죠? 게다가 평소 부모님 사이가 어땠니? 라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빠가 입막음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빠와 분리되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2017년 1월,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일본 경찰은 박종현 씨를 카나코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집안에서 찾아낸 15개의 혈흔들, 또 매트리스에서 나온 카나코시의 분비물, 혈액, 또 이마에 난 상처, 이거 세 가지가 경찰이 주장하는 주요 증거였어요. 하지만 과연 충분할까요? 박 씨는요, 한편으로 자기는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팽팽한 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 씨가 재판에서 밝힌 그 사건 당일의 행적을 좀 보면 새벽 1시쯤 그는 아내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걸 확인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와 육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좀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고는 특히나 당시 1층 안방에서 자고 있던 넷째 아이에게 돌진합니다. 이 아픈 이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면서 돌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물론 박 씨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때 박 씨는 아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뒤에서 올라타서 머리를 껴안았대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뒤에서 올라타서 머리를 껴안았다. 근데 박 씨는 내가 그 과정에서 결코 아내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잠시 후 카나코 씨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자 박 씨는 아이들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2층 방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엄마가 어떤 이제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까 일단 방문을 잠궈요. 그러자 카나코 씨가 2층으로 올라오더니 방문을 세게 내리치면서 문 열라고 막 소리쳤죠. 그리고 잠시 후에 밖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계단 난간에서 자켓으로 목을 맨 카나코 씨 아내를 발견했다는 그의 주장. 박 씨가 급히 그녀를 끌어내려서 심폐소생술 시행했고 곧장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박 씨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엄마가 이렇게 죽은 걸 애들이 알면 안 될 텐데 이건 큰 트라우마일 텐데 그는 애들이 절대 이건 알아선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5분 뒤에 온 119와 또 첫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사고로 죽은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 봐라, 사건 직전에 분명 부부싸움이 있지 않았냐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 그날 카나코 씨가 남편에게 육아를 왜 나 혼자만 하냐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박 씨는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죠. 두 사람은 1층 안방에서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 끝에 결국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걸 사고사로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를 그냥 계단에서 밀었다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박 씨가 이전에 카나코 씨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들었어요. 폭행? 물론 여기에 박 씨 측은 반발했죠. 그 폭행 기록이 있긴 한데 이게 3년 전에 카나코 씨가 뭐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 기록에도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때때로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토로했는데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실인지는 또 조금 헷갈려요. 알고 보면 박 씨는 지난 2012년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에 돌입했습니다. 그 직장 고단샤에서 또 일본이라는 이런 보수적인 단체에서 남성 직원으로서 거의 처음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이었다고 해요. 또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고 아내의 주장과 달리 결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박 씨의 입장이죠. 그 당시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건 우울증을 계속 겪다 보니까 과장된 거라고 설명하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진실은 이 두 사람만 알고 있을 거예요. 한편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요. 그 매트리스에서 나온 카나코 씨의 분비물, 즉 소변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법의학자를 써가지고 그녀가 질식을 하는 과정에 몸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소변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매트리스가 그녀가 사망한 살해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박 씨 변호사 측이 고용한 법의학자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박 씨가 흥분한 아내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잠시 실신 상태에 빠졌다가 이때 분비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 마지막 쟁점으로는요. 카나코 씨의 그 이마에 있던 상처 그리고 15개의 혈흔입니다. 검찰 측은 이 흔적이 사건 은폐를 하기 위해 박 씨가 아내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박 씨 변호사 측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미 하기 이전에 부상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검찰 측 주장도 맞는 것 같고 또 박 씨 변호사 측 변론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근데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 카나코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도 좀 부족하고 하니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하지만 1심 결과 박 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됩니다.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됐어요. 그리고 징역 11년형이 내려졌고요. 그 근거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마의 상처와 혈흔이었는데 재판부는 만약 카나코 씨가 상처가 난 상태에서 직접 돌아다녔다면 더 많은 혈흔이 이곳 저곳에 떨어져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검찰 측의 주장대로 살인이 벌어진 후에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마에 난 그 상처에서 피가 여기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심 판결 이후에 증거가 또 새롭게 나옵니다. 계단과 세면대 부근에서 13군데 혈흔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심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죠. 상처를 입고도 그녀가 혼자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 열렸는데 끝내 2심 또한 1심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왜 그랬냐면 카나코 씨가 이마에서 이렇게 흐른 피를 닦아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여기저기 묻어있지만 왜 그녀는 떨어지는 걸 이렇게 닦아낸 흔적이 없냐라는 거죠.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이게 생긴 상처라면 분명 닦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배심을 신청해요. 이때 정도가 되니까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마에 피를 좀 안 닦았다 이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건 좀 과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더해졌고요. 또 여기에 박종현 씨의 지인들,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카나코 씨의 아버지까지 그는 무고하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돼요. 게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사건 현장에 있는 화장실 스위치에서 카나코 씨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카나코 씨가 몸싸움을 한 후에도 이 스위치를 자기가 누르면서 돌아다녔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였죠. 참 이 사건 복잡한데 2022년 11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하라 라는 파기 환송을 명령합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그만큼 재판부와 검찰 측의 판단이 좀 성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고요. 처음 사건이 발생한 2016년부터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까지도 박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4명의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아이들에게 매달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박종현 씨는 정말 아내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무고하게 누명을 써서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비련한 가장일까요? 고인이 된 아내 카나코 씨와
범인으로 몰린 남편 박종현 씨. 그 진실은 정말 두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랄 뿐이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4월, 일본 이와테현 우슈시의 한적한 산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유기가 된 지 한참이 지났는지 발견 당시 이미 백고라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었죠. 이 시신의 뱃속에는 약 2, 3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태아도 함께였습니다. 임산부였던 거예요. 신원을 확인해 보니 36살의 치바 메구미. 그녀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그닥 멀지 않은 이치노세키시에서 의료 사무원으로 근무를 해왔었고요. 마침 1년 전부터 실종 상태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죠. 한편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녀가 여기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누군가 산에 유기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시신이 일단 온전하지 않았고요. 또 두개골 등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즉각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치바 메구미 씨,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1년 전인 2019년 5월 31일 아침, 그녀는 마침 그날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차는 그대로 집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행방불명된 거예요. 문자나 전화 전혀 받지 않고요. 원래 이 메구미 씨가 SNS를 활발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어떠한 업데이트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아내가 가출을 한 거다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며칠을 기다려봤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후 아내가 아예 회사마저 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실종 5일째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37살이던 남편 치바 유스케 씨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어린애도 두고 집을 나갔어요. 이걸 두고 경찰은 가출했다고 판단하고 메구미 씨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찰과는 별개로 남편 유스케는 아내를 찾아서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사건 의뢰하고 또 일본 전역을 돌면서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방방곡곡 찾아다니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결근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 또한 아유 정말 딱하다 하면서 유스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종 11개월 만에 메구미 씨는 백골화된 시신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아내의 유해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뼈라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들 역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 2020년 10월. 마침내 이와태현 경찰은 메구미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그 정체는 충격적이었지만 또 예상되시죠. 바로 남편 치바 유스케였습니다. 토미를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자백을 해도 오히려 유스케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나 유스케가 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그 회사의 사장 또한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동안 봐온 유스케라는 사람은 성격이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아내를 살해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은 심지어 이 경찰한테 자백을 강요받은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하기도 했어요. 적극 그를 변호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과연 유스케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기에 이렇게 모두가 그의 결백을 믿는 걸까요? 우선 유스케는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근무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잔업도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직장 동료들 모두 그를 좋아했어요.
유스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이 회사 동료들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웃들의 평판은 좀 다릅니다. 체포가 됐다는 소식에 이웃 주민 한 명은 아유 역시나 이런 짧은 소감을 남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이 동네에선 이미 남편과 메구미 씨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한 사람을 둘러싼 반응이 정말 너무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으니까요. 일단 유스케 남편이 털어놓은 부부의 갈등, 아니 정확히는 그가 품어온 앙심은 놀랍게도 결혼 전인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인터넷 카페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나게 돼요. 서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1년 반 정도 교제한 끝에 유스케가 먼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러 갔는데 당시에 이 남자 유스케는 뭐 결혼 반지는 서로가 서로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메구미는 아니지, 이거는 남편이 반지를 사서 아내한테 사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돈으로 반지를 사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유스케가 여기에 당황했지만 일단 그는 거기서는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불만을 좀 솔직히 털어놨다면 좋았겠죠. 근데 유스케는 좀 성격적으로도 일단 내가 불편하기 싫으니까 참자 했고 이 억울한 감정을 혼자 삭히기 시작합니다. 약간 직장에서도 그랬듯이 자기한테 좀 불리해도 좀 참아보자 하는 게 유스케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둘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겼죠. 이때 아내 메구미는 이제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때 남편은 어? 회사를 그만둬? 아내가 회사 그만두면 수입에도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솔직히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자신의 의견조차 어쩌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그냥 뭐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번 속으로만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릴 뿐이었죠. 사실 이건 좀 부부 사이에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제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건 늘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의를 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는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남편 유스케가 돌발성 뇌전증을 진단받은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작을 종종 일으키는 거예요. 심하면 응급실을 가기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 메구미는 남편의 이 증상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더구나 이 메구미가 병원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다소 좀 심한 아유 난 정말 쪽팔려서 죽겠어 막 이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증언에 따른 겁니다. 유스케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자기가 아이를 혼자 보는 것조차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애를 이렇게 안아 올리기만 해도 당신 그러다 발작 일으키면 어쩌려고 그래? 애 내려놔! 하면서 막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료 기록을 좀 보니까 의사가 유스케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2년간 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죠? 근데 또 이걸 본 아내 메구미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죽은 메구미의 일기장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불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월급이 더 많은 남자와 결혼했어야 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 결혼은 실패했다. 근데 유스케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절망에 빠졌죠.
절망 아니요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들어보시면 뭔가 아내 메구미가 사건의 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메구미가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에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요? 유스케의 친자로 확인됐어요.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둘째까지 임신을 하냐고요. 여기 경찰은 일단 유스케에게 당신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몰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비록 뭐 관계가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성관계는 주기적으로 하던 편이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뭐 그건 부부만 아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유스케는 자기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명품도 선물해봤고 갖고 싶다던 고가의 카메라도 사줬고 또 휴가 때마다 여행도 같이 가면서 어떻게든 관계 회복에 힘을 썼어요. 그걸 강조했죠.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무리하게 명품 사고 카메라 사고 여행 가고 지출을 좀 하다 보니까 카드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메구미가 이걸 알고 불같이 화를 냈죠. 아니 빚을 지고 여행을 간 사람이 어딨냐,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참 누가 옳은 걸까요? 한편 유스케는 점점 더 아내 앞에서 위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큰 다리 하나가 놓여 있는데 여길 지날 때마다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관계가 이어지던 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아침, 그날 유스케는 늦잠을 잤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아요. 막 허둥지둥 거리는데 왜 늦잠을 잤냐 그 이유를 또 좀 알아보면 사실 그때쯤에 유스케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뭐 변명을 하자면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밤마다 넷카페를 막 뒤지면서 인터넷으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갔죠. 막 늦잠 자고 허둥지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메구미가 말합니다. 그렇게 밤새 인터넷만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해. 이 말을 이제 퍼붓고 메구미는 화장대에 앉아서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남편 유스케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또 비난하는 아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기 침실에 꽂혀있는 전기 코드를 뽑아들어요. 강하게 쥐었죠? 그리고 화장대에 앉아있는 아내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전기선으로 메구미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요. 아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막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전기선을 당겼어요. 잠시 후 메구미의 몸은 힘없이 축 처지고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유스케는 아내의 시신을 옷장 안으로 숨겨요. 그리고 이걸 영원히 비밀로 붙이기로 혼자 다짐했죠. 지금까지도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잖아. 그 평판을 잃을 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살인이 벌어졌던 그날 유스케는 평소처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요. 또 한 번 각오를 다졌죠. 내가 아이의 엄마를 빼앗긴 했지만 내 자식은 절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맞는 얘길까요?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벽장에 있던 아내의 시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전체에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스케는 뭐 인터넷으로 온갖 악취 제거제를 사들였다고 해요. 역부족이죠. 결국 그는 시신 6일을 결심합니다. 야심한 밤 몰래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고 가까운 산속으로 차를 몰아요. 그리고 좀 외진 곳에 도착하니까 시신을 꺼내서 이 가드레일 밑에 컴컴한 절벽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죠. 이게 어디로 떨어졌는지 시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유스케도 이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스케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죠. 바로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내가 실종된 후에 유숙해의 기록을 살피다가 늦은 밤에 산 주변을 배회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수상하게 여겼죠. 당신 내비게이션 기록에 이렇게 나온다. 왜 이때 산에 간 거냐? 계속 추궁합니다. 결국 유숙해가 여기에 못 이겨 살인에 대해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1년 4개월간 유숙해는 그야말로 최고의 아빠였다고 해요. 또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동정심을 받고 있는 또 남편이었고요. 그는 특히나 아이에게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다고 해요. 오죽하면 다른 가족들이 아우 좀 애 버릇 나빠지니까 그렇게 다 들어주지 말라라고 만류할 정도였어요. 근데 유숙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그냥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끝까지 자기 이미지만을 챙기려고 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유숙해가 체포된 직후 경찰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살인을 저지르고 아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나요? 지난 202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유숙해가 아내를 뒤에서 습격한 건 아주 냉정하고 또 사리가 담긴 행동이라는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이전까지 아내가 유숙해에게 해온 비난 또 정신적인 폭력 이게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걸 좀 지적하면서 징역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체포가 된 후에 유숙해가 매구미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강조했고요. 그해 6월 재판부는 치바 유스케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던 아내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유스케는 죽은 아내를 소위 나쁜 여자로 아무리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법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훑어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주변의 그 누구도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유숙해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자기를 가둬놓고 산 거죠. 하지만 결과는 마음속엔 사실 여러 가지 불만과 막 앙심, 분노가 막 쌓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참고 참다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로 표출된 거고요.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속마음을 드러냈더라면 과연 이 부부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참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2년 4월 25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일본 도쿄 시부야에 살던 한 중년의 여성이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발견합니다. 속옷조차 입지 않은 나체의 남자, 게다가 몸 곳곳에는 구타를 당한 듯 멍자국과 함께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죠. 놀란 여성이 일단 다가가 봤는데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고 이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신분을 확인한 병원 관계자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나체의 남성은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오자키 유타카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포지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I Love You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게 2000년도에 다수의 음악방송에서 막 1위를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자가 바로 오자키 유타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름아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낯설었던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일본에 전파하게 됐고 이걸 또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시킨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고 또 스타일도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의 인기는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죠. 그는 도쿄 세타가역이라는 부촌에서 1965년에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줄곧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도쿄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흡연과 음주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정학을 반복하다가 끝내 자퇴를 하게 되죠. 이때 오자키는 평소에 취미로 즐기던 음악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83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에 성공하게 되죠. 이 사춘기 학생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솔직한 가사, 게다가 뮤지션이 너무도 잘생겼고 심지어 약간 자퇴생이다 라는 어떤 반항적인 이미지가 덧붙이면서 첫 앨범은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뭔가 10대들의 대변자, 청소년들의 우상 이렇게 불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렇게 데뷔 5년 차, 1988년 2월에 22살의 나이였는데 시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 히로야까지 얻게 되면서 가수로서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오자키가 1992년 4월 25일 나체로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사실 그때 막 6집 앨범 녹음을 마친 상태였고요. 또 평소에 굉장히 꿈꾸던 도쿄 무도관에서의 대형 콘서트를 두 달 앞둔 시기였어요. 참고로 여기서 무도관이란 건 그 요즘에 일본 도쿄돔처럼 가수라면 누구나 꿈꾸던 그런 공연이고 무대였죠. 이 사진은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인데요.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몸에 상처를 입고 길에서 발견된 거, 이거는 가족들만 놀랄 일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자, 병원에 이송된 오자키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퇴원을 해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불과 몇 시간 후인 오전 10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또다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오자키 사망 소식에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열린 장례식장에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당시에 일본 정치가들까지 나서서 오자키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망 원인이 뭐였을까요? 병원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인은 폐수종입니다. 폐에 이제 많은 점액이 축적되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다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선 오자키가 처음 발견된 시점에 나체 상태였고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언론과 팬들은 오자키의 죽음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아주 떠들썩해졌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자키는 실제로 사망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과 상당한 마찰을 겪었던 게 밝혀집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 소속사 마더 엔터프라이즈의 대표 후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관계자들까지였죠. 이들의 갈등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자키의 인기가 굉장했어요. 그러자 회사는 그에게 그 특유의 반항아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권유하게 되죠. 근데 오자키는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와 의견 충돌이 생겨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소속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그래서 청산해야 될 빚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소속 연예인인 오자키에게 과도한 스케줄을 요구했고요.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가 결국 미국에 잠깐 가서 휴식의 시간을 갖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약성 약물에 손을 대게 되면서 중독이 시작됐죠.
점점 뭔가 불안정해지는 오자키는 끝내 일본에서 마약 스캔들로 입방아에 올랐고 이후에 자살 미술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후 오자키는 소속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직접 개인 소속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 소속사와의 워낙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회사 대표 후쿠다가 혹시 그를 청구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추 조사 결과 전 소속사와 오자키는 법적 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화해 모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실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또 회사 관계자들이 어떤 살해 혐의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용의선상에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으로 오자키의 죽음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자키의 부인 시게미. 그녀는 남편이 개인 소속사를 차린 이후 성공적으로 컴백을 하는데 누구보다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까지 얻었고 뭐 음악활동과 개인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죠. 그러다 1991년 오자키는 일본의 인기 여배우 사이토 유키와 불륜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그전에 몰랐던 가정불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오자키는 이 소속사와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새롭게 운영하는 이 소속사를 통해서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됐죠. 그 과정에서 생긴 모든 문제를 막 아내인 시게미에게 다 표출해왔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오자키가 끝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오자키가 사망했던 그날 최초로 이송된 병원에서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라 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둘러 퇴원을 했죠. 그때 오자키를 집으로 먼저 데려가겠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내 시게미였습니다. 정황이 이렇다 보니 오자키의 죽음을 조장한 사람이 아내라는 주장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게미는 오히려 이런 의혹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남편의 불륜이 알려진 후에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자키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오자키를 바로 데려온 건 그가 단순히 술에 취해서 숙취에 시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망 전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자키는 밤새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가 거의 반 죽음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이 있었고 또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데 그 술자리엔 아내 시게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긴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함께 술자리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오자키가 우연히 식당에서 다른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아내에게 난 더 한잔하고 갈 테니 너 먼저 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당시 CCTV와 종업원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내 시게미가 다시 남편을 만난 건 아침에 병원에서였습니다. 이후에 퇴원을 했고 집에서의 상황은 오자키의 친형인 야스시의 자서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매니저와 함께 동생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시게미를 도와서 몸을 막 가누지도 못하는 오자키를 눕혔고 술이 깰 수 있도록 차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자키가 마치 뭔가 막 싸웠듯이 주먹을 막 허공에 내둘렀다고 했고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죠. 심지어 막 가라테 공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던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매니저한테 다시는 남편이 이렇게 과음을 하지 못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론이 모두 아내 시게미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1994년
오자키 죽음에 대한 일본 특집 방송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취재진이 이 아내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시게미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시게미는 재판에 승소했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이 의심점도 좀 수그러드는 듯 했어요.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아들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면 그녀가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틀 만한 내용이 공개되는데 그게 바로 오자키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체내에서 다량의 각성제 성분이 발견됐어요. 각성제라는 건 신경계를 자극시켜서 흥분을 유도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이 피곤할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걸 과다 복용하게 되면 중독과 이상현상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각성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혼자 넘어지거나 혼자 구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자키의 몸에서 여기저기 발견된 이 멍자국들은 구타의 흔적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또 각성제에 취해서 어딘가에 막 넘어지고 부딪혀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폭행의 흔적은 없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이 타살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자키의 유서였죠. 아니 뭐 유서가 있었다면 이건 빼박 아니냐 싶지만 이 유서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유서는 사건 당시에 공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년이 지난 2011년 오자키의 아들 히로야가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유서였다 라면서 두 장의 글을 잡지사에 게재한 겁니다. 자, 이 유서로서 그가 타살이 아닌 자살을 했다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었어요. 사실 오자키는 그 사망 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기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장의 유서가 정확히 언제 작성된 건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왜 이걸 19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공개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요. 그건 엄마 시게미가 아들이 성인이 돼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밝히고 싶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고 확신하진 않지만 자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죠. 사망 전날 오자키를 만나서 술을 마셨던 지인들은 그가 평생의 꿈이었던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앨범도 나올 거고요. 그런 사람이 쉽게 목숨을 포기했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사망 직전까지 오자키를 지켜봤던 친형은 그는 뭔가 그 집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으로 보인다. 뭔가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을 남긴 오자키 유타카의 죽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돌고 있죠. 몸에 남아있던 그 선명한 상처들은 정말 각성제 부작용으로 그가 넘어져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오자키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떠한 사건의 흔적일까요? 생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던 오자키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다소 허무하게 그리고 찜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즐기던 팬들은 이 사실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미국 뉴햄프셔주 작은 도시 킨에서 실종신고 한 건이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어머니였는데 자취 중인 25살 아들이 주말 동안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계셨죠. 일단 경찰은 어머니가 알려준 아들의 집 주소를 찾아갑니다.
수색을 했지만 평소 그 아들이 타고 다니던 소형 SUV가 사라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의 이름은 조나단 아메로트.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운동부 주장을 했을 정도로 신체 조건도 좋고 또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가 요즘 푹 빠져있던 게 있었는데 바로 하이킹, 등산이었죠. 그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오른 산만 해도 무려 66곳에 달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즐겼던 사람들은 조나단이란 사람은 굉장히 쾌활하고 또 친절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취미생활은 그렇다 치고 직장생활은 어땠을까요? 조나단은 대학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4년째 근무 중이었죠. 경찰은 조나단이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무단결근 상태였어요. 근데 평소에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좀 놀라고 있었는데 혹시 주말 사이에 하이킹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던 그때 경찰은 회사로부터 또 다른 제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사실 이날 회사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직원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조나단과 꽤나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6년째 근무 중인 31살의 여성 브리트니 베런.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그녀도 이날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단결근은 아니었고요. 당일 아침에 회사에 전화를 걸더니 갑자기 사직을 통보한 상태예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 전까지 전혀 퇴사의 기미도 없었고 뭐 회사 생활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사직 통보, 이상하죠. 그래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주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탐문하던 중 한 동료에게서 예상치 못한 정보를 또 하나 입수합니다. 사실 조나단과 브리트니가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뭐 사내 연애가 그렇게까지 쉬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브리트니가 이미 남편과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서둘러 브리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벨을 눌렀는데 경찰을 맞이한 건 브리트니의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내 며느리는 지난 토요일 밤에 이미 캠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라?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경찰은 이번에 브리트니의 남편 아르만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침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르만도는 또 한 번 의외의 답변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토요일 밤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부부싸움을 했고 결국 새벽에 아내를 길가에 내려주고 자기는 혼자 이동했다라는 남편의 설명. 그러면서 아내는 아마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을 거라고 말해줬죠. 그날 오후 브리트니의 행적이 포착됩니다. 친구들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지역에 사는 여동생을 만나러 갈 거고 곧 이 동네를 떠날 거라는 통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자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리트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졌어요. 아, 갑작스러운 퇴사에 또 동네를 떠날 거라는 이 암시까지 정말 모든 게 수상하죠. 다음 날인 9월 22일입니다. 조나단이 사라진 이 키니라는 도시에서 차로 4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산골 마을 에롤이란 곳입니다. 이 숲속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던 무리들이 낯선 광경을 목격해요. 한 여성이 차를 세워놓고 막 정신없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뭘 차림새로 봐서 야영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뭐 방수포 같은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기도 했고요. 사냥꾼들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언제든지 야생 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캠핑을 해서는 안 되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고 만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있던 곳에서 불과 100m 이 근방에 곰을 잡기 위해 미끼가 이미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는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뭐 좀 얼이 빠진 듯 약간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 무리들이 그녀를 좀 유심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얼굴 이곳저곳에 심하게 구타당한 듯 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여자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죠. 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후 즉각 산림사무소에 연락이 취해졌고 얼마 후 지역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여성이 타고 온 차는 소형 SUV였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는데 심상치 않아요.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들, 그리고 미처 지우다만 자국까지. 분명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만한 아주 섬뜩하고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관리국 직원들이 일단 차를 좀 옮기자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한쪽 냇가에서 방수포에 쌓여진 어떤 것을 목격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머리가 없는 시신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잘린 머리는 냇가에서 멀지 않은 구덩이에서 발견됩니다. 그건 실종된 조나단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얼굴에 멍든 채 발견된 여성은 동료 브리트니입니다. 그런데요. 현장에서 발견됐을 당시 브리트니는 장전이 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정황상 조나단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브리트니는 즉각 체포됩니다. 상황이 다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는데 브리트니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시간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주말 저녁, 브리트니는 목욕을 하고 있었고요. 침실에는 그녀의 남편 아르만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무심코 아내의 휴대전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아내가 낯선 남자와 직장 동료와 사랑을 속삭이던 메시지들이었죠.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뭐 이혼을 계획한다,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겠죠. 이때 그는 화를 참지 않았고 곧장 욕실로 들어가서 브리트니를 손 닿는 대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끌고 나와서 폭행이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브리트니는 왼쪽 어금니가 부러졌고요. 목이 졸려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만도는 전혀 화를 시킬 기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아내의 휴대폰을 뺐더니 자기가 브리트니인 척 내연남 조나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이후에 아르만도는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아내를 데리고 트럭에 태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가는 동안에도 남편의 구타는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밤 11시 30분, 마침내 삼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살벌했죠. 이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만도가 아내에게 조나단을 직접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겁에 질린 이 아내 브리트니가 거절했죠. 난 못한다고. 조나단도 상황을 파악하고 막 혼비백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르만도가 그를 붙잡아요. 그래서 포박했고요. 조나단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 그를 감금해버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내 브리트니에게 이 내연남의 손목을 절단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행과 폭언을 계속 들었어요, 브리트니가. 그래서 사실상 브리트니도 뭐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조나단의 손목에 도끼를 가져다 대려고 하는 순간 끝내 못하겠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막 울어버리는데 순간 아르만도가 총을 꺼내들었고 정확히 조나단의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에 총을 발사합니다. 이후 아르만도는 아내에게 조나단의 시신이 실린 SUV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 차를 몰고 앞장서면서 따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두 차는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지가 바로 그 도시에서 북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진 깊은 숲속이었죠. 그곳이 바로 다음날 브리트니가 체포된 곳입니다. 이후 아르만도는 이동 중에 상점이 들러요. 그리고 방수포와 삽, 청소용품까지 구입하죠.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에 도착한 후에 이후에 또 보여준 아르만도의 행동은 정말 더 기괴한데요. 지금껏 이제 뭐 손목을 잘라라, 죽여라 뭐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아내에게 이미 죽은 조나단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브리트니는 자포자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도 눈앞에 있는 내연남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걸까요? 그녀는 결국 남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연남의 목을 톱으로 자르게 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차분하게 한마디 하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브리트니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알만한 모든 소지품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살인과 시신을 은폐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르만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브리트니와 조나단의 이 깊은 연인 관계가 사실 남편인 자신을 제외한 이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다음날부터 조나단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브리트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아르만도는 아내한테 너 회사 그만둬라 라는 전화를 하게 했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아예 이 동네를 떠날 거다 라는 문자까지 보내게 합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급박한 상황 전개로 인해서 경찰이 브리트니를 더욱더 주목할 수 있었던 거죠. 아르만도 본인은 본인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아르만도가 또 하나의 의외의 행동을 보인 부분이 좀 소름돋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브리트니에게 대뜸 그 살인했었던 흉기 권총을 건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안정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물론 브리트니는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과 정신 모두 지배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더 섬뜩한 건요. 아르만도가 아내에게 총을 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에 발각될 경우 조나단을 살해한 범인을 아내로 몰기 위해서였죠. 그는 시신 유기를 다 끝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기는 곰이 나오는 곳이라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호신용으로 이 권총을 가지고 있어라. 너랑 나랑은 시간차를 두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한 후에 자신만 먼저 호련히 현장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브리트니가 사냥꾼들에 의해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럼 아르만도는 이걸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역시 바로 다음날 즉각 체포됩니다. 아내의 내연남을 끔찍하게 죽이고 또 아내를 동원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말 상상천외의 잔혹 복수극. 법정에선 아르만도는 조나단을 살해한 건 자신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그건 부인이다 라면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브리트니의 변호인은 그녀가 이제 조나단에게 저지른 행동, 또 손목을 자르려고 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이 모든 것은 다 남편의 협박에 따른 위협이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렇게 첨예하게 두 사람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2021년 10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브리트니는 사체 손괴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렇지만 2022년 4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결국 가석방이 이뤄졌죠.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후회하고 있다면서 눈물로 참회했는데요. 반면에
피해자 조나단의 유가족은 브리트니가 그렇게 빨리 전자발찌 차고 가석방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가족 마음에선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아르만도에 대한 처분이 남아있죠. 살인, 납치, 가정폭력까지 여러 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후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 그의 죄는 아내를 빙자해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그를 폭행한 후에 차에 감금했고 끝내 직접 총을 쏴서 살인을 했고 이 모든 것이 1급 살인 유죄로 판명이 되면서 그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브리트니는요, 최후 반론에서 자신과 조나단은 직장에서 만나서 그저 잠깐의 설레임을 즐겼을 뿐이고 자신은 이미 가정이 있어서 뭐 어떠한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고 소합니다. 그녀 입장에선 잠깐의 짜릿했던 직장 연애였겠지만 그게 결국 아주 끔찍한 죽음을 불러일으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 속에서 사실 그 누구의 편도 되어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질투의 눈이 멀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남편 아르만도는 당연히 그에 맞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나머지 두 사람 또한 무고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3월 4일 일본 도쿄 인근의 작은 도시 치바현 카시와시에서 30대 여성 야타니 마이코 씨가 행방불명됩니다. 그녀의 남편 타카이토는 아내의 실종을 깨닫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녀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신속하게 시작되죠. 남편에 따르면 아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둘은 함께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를 이기지 못한 아내가 차에서 내린 후 어딘가로 향했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상황. 남겨진 남편 야타니 타카이토는 이 죄책감 때문인지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갔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배포하기도 했죠. 36세의 타카이토 씨는 은행에 근무했었는데 이 은행의 홍보 영상에 출연할 정도로 촉망받던 직원입니다. 아내인 마이코 씨와는 같은 은행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의 입을 타고 이 실종 사건은 금세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엔 두 살배기 딸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하루빨리 마이코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남편의 진술에 따라 우선 도로 인근 감시 카메라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진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마이코 씨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차에서 내린 곳이 CCTV의 사각지대였을 수도 있지만 혹시 남편의 거짓말? 일단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아내가 실종되기 전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뭐 그닥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타카이토를 직접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이코 씨가 실종된 지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서야 믿기 힘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깊게 얽혀있는 제3의 인물까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 타카이토의 어머니이자 마이코의 시어머니였던 야타니 앤미였죠. 세 사람 사이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남편 타카이토와 아내 마이코는 사내 커플을 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 남모를 고충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간절하게 자녀를 원했던 마이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불임치료 클리닉에 다니면서 철저하게 임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9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소중한
딸을 낳게 되죠. 하지만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씩이나 유산의 위기를 모면했고요. 출산도 겨우 제왕절개를 통해서 미숙아인 딸을 힘겹게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마이코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갔습니다. 심지어 딸이 태어난 후에도 모든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영향인지 이 전에 없던 결벽 증상이 심각하게 보이기도 하죠. 남편 타카이토의 증언에 의하면 그쯤에서 둘 사이의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마이코가 남편에게 집에 전등 스위치나 손잡이 같은 걸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병균이 아기한테 오물까 걱정했던 겁니다. 유독 너무도 청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이코. 남편은 이런 아내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당부를 그저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근데 마이크로서는 이런 무신경한 남편의 모습이 포착이 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욕을 퍼붓고 심지어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 분노, 강박 증상까지 마이크 혼자 육아를 하면서 이런 게 모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딸에게까지 이어졌죠. 아이에게 왜 우유를 제대로 마시지 않느냐고 막 윽박을 지르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낮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난 딸을 너무 꼴도 보기도 싫다. 당장 네가 집에 안 오면 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믿기 힘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중증의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주변인들에게 이런 마이코의 모습은 쉽사리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이었던 2017년에 그녀의 SNS 계정에는 남편에게 받은 생일 선물 사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죠. 그녀의 위태로운 삶을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나마 단 한 사람? 바로 남편의 어머니 야타니 애미였죠. 우선 남편의 집안, 이 야타니 가문은 남부럽지 않은 엘리트 일가였습니다. 게다가 타카이토는 인정받는 은행원이고 어머니 야타니 에미 또한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 여성 CEO였는데요. 마이코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딸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고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야타니 에미는 사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던 인물입니다. 모성애가 너무도 강했던 걸까요? 아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타카이토 역시 엄마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소위 마마보이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부부간에 생기는 뭐 사소한 일과 불화까지 게다가 아내가 출산 후에 보이는 이상행동까지 모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겠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결국 나중이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틈만 나면 마이코 험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아들을 힘들게 하는 마이코가 점점 미워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1년 전인 2017년 2월 타카이토는 자신의 엄마에게 처음으로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토로하게 되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카이토는 엄마에게 아내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입해달라고까지 부탁하는데요. 물론 당시에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타카이토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엄마에게 아내를 살해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점점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던 2018년 3월 4일 남편 타카이토는 드디어 굳게 마음을 먹었고 아내가 먹을 카레라이스를 준비한 후 몰래 그 안에 수면제를 섞어둡니다. 잠시 후 마이코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남편은 정신을 잃은 그녀를 차에 옮겨 태웠죠. 그리고 조금 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코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곧이어 몸이 축 늘어졌고요.
타카히토는 그 길로 차를 몰아서 엄마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엄마 야타니에미의 자택이었죠. 그녀는 이미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그곳에 마이코의 시신을 안매장하게 되는데요.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시댁 마당에 조용히 묻힌 아내. 인간 같지도 않은 이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후 타카히토는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뻔뻔하게 공범이었던 엄마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이코가 어떤 남자랑 도망간 게 아니냐, 그것도 모르지 않냐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살인사건 전말의 주범이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건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으로 밝혀졌고요. 야타니 에미의 집 마당에서 실종됐던 마이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건 일명 마마보이 엘리트 회사원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불리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죠. 마마보이 아들이 엄마랑 합세해서 아내를 살인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자극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재판 방청객도 평소에 두 배 이상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타카히토가 더욱더 가관입니다. 자신의 살해 동기가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생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 위협이 딸에게까지 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코의 그 중증 산후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주변의 증언이 아닌 모두 남편의 증언이 유일했죠. 사실상 마이코가 정말 사망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검찰 측은 마이코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상반된 증언을 찾게 돼요. 분명 그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한 건 맞지만 마이코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 남편도 함께 손찌검을 한 쌍방 다툼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인 1월 중순, 마이코가 SNS에 올린 글을 좀 살펴보면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데 남편은 술 마신 채 기분 좋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육아를 돕지 않는 남편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드러나 있죠.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 달인 4월부터는 마이코의 친정어머니가 사실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도울 계획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마이코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이코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아내를 살해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결국 법원은 타카히토의 살인 동기가 아내의 가정폭력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녀를 죽이고 딸의 양육권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차차차, 그러면 여기서 공범이었던 엄마 야타니 에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들이 정말로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그저 우발적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운 것뿐이지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아들과 나눴던 메시지를 압수해서 살펴보니까 실상은 좀 방대입니다. 경동맥은 고통이 없을 거야. 목을 조르면 괴로워할 걸? 뭐 이런 구체적인 살인에 대한 조언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니까 엄마는 악마라도 될 수 있어. 언제나 네 편이야. 우리 타카짱을 위해서라면 엄마 뭐든지 할게. 비뚤어진 모성애를 참혹하게 드러내는 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이 아들의 살해 계획을 부추기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모자의 범죄 행위가 가족 간의 완전 범죄를 노렸다라는 점,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진지한 반성도 없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야타니 타카이토에게는 징역 17년, 엄마 야타니 에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겨우 얻은 아이를 온전한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이코시였을 겁니다. 그녀가 보여준 어떤 행동들은 일종의 SOS였고 어리광이었을 텐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 씨가 발렌타인데이에 남편을 위해 초콜릿을 만들고 또 자신이 먹던 약을 줄이면서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힘쓰고 있던 거겠죠. 이렇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걸 왜 남편은 몰랐을까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그날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반면 타카이토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를 외면하다 못해 자기 손으로 살해한 남편. 그런 자식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악마가 되라고 부추긴 엄마. 그 끝에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마이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일본의 항구 도시 요코하마. 1994년 11월 3일 요코하마 공업지대에 있는 케이히누나의 검정색 비닐봉투가 하나 떠오릅니다. 쌀포대처럼 묵직해 보이는 그것엔 누군가 일부러 큰 돌까지 묶어둔 상태였죠.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했고 곧이어 바다에서 비닐봉투를 건져냈는데 안에 담겨있던 건 여성의 시신입니다. 평화로운 항구 도시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후 같은 운하에서 이번엔 두 개의 또 다른 검정 비닐봉투가 떠오른 겁니다. 안에는 각각 두 살 이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형태로 발견된 세 구의 시신. 동일범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먼저 발견된 여성은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살던 31살 에이코. 그리고 또 다른 봉투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그녀의 두 살 난 딸과 젖먹이 아들이었습니다. 자, 단번에 누가 가장 의심되시나요? 우선 이들은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에 남편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남편이자 아빠인 29살 노모토 이와오. 그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는 듯 했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소환되는데요. 그는 조사실에 앉아서 가족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날의 상황과 시간을 진술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바로 남편 노모토의 손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등에 보이는 작은 상처들이었죠. 이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듯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심한 척 손에 어떻게 그런 상처가 생겼냐라고 물어보는데 노모토는 뭐 아무렇지 않게 기르던 개가 물었다, 긁었다라고 답하는데요. 하지만 형사의 직감이랄까요? 그냥 절대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이 남편이 일가족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더욱이 없죠. 한편 일본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엄마와 두 아들이 시신으로 바다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이 에이코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됩니다. 그녀가 생전에 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고 사치품을 사들이기 좋아했다라는 소문이었죠. 게다가 가정 형편도 썩 좋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에이코는 방탕한 엄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 유품을 정리하던 중 에이코의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안에는 남편 노모토와 깊은 갈등을 겪었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통해 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남편의 불륜이라는 걸 밝혀내죠. 아내에게 불륜을 들켜버린 남편. 그렇다면 노모토가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살해 동기가 됩니다. 일기장을 토대로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면서 남편을 압박했는데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진 못했죠.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CCTV에서 노모토의 차 번호판이 확인되면서 끝내 그는 포기한 듯 진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11월 25일 시신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이뤄진 자백입니다. 노모토 이와오, 이바라키현에 있는 시골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의대에 들어갔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당당히 의사선생님이 되는데요. 1990년 그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아내 에이코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당시 남편 노모토는 25살 병원 인턴이었고 에이코는 27살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노모토는 이미 사귀고 있던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에이코한테 한눈에 반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머지않아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생기는데요. 이때까지도 노모토는 양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는 결국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에이코와의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봉을 보니까 한화로 약 2억 원에 가까운 아주 큰 돈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무리한 투자로 매월 빚에 쪼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고베 그리고 오사카에다가 아파트를 무려 세 채나 샀는데 점점 이거에 그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힘에 부쳤던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내 에이코는 부부니까 함께 빚을 갚기 위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의료기관 보조 도우미로 일을 했고요. 밤에는 가라오케 도우미로 힘들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과 두 자식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에이코를 격분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연히 남편이 빚을 지게 된 진짜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어이없게도 불륜 때문이었어요. 노모토는 이미 결혼 전부터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같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꼬시면서 바람을 피워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던 그 아파트 역시 내연녀한테 선물한 거였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에이코는 그간 힘들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다 허무해졌고 또 비통했습니다. 당연히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부모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고민하던 에이코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10억 원 그리고 월 1천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노모토가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간신히 그녀를 달랬고 부부는 겨우 이혼 위기를 넘기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기가 어디 가나요?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아내 에이코는 지쳐갑니다. 결국 부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빚갚기 이걸 그냥 때려치기로 마음먹었고요. 대신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사치품을 사거나 또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남편 노모토의 자백에 따르면 에이코와 두 아이는 모두 같은 날인 10월 29일에 살해됩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부부는 또다시 남편의 여자 문제로 크게 다투기 시작했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아내 에이코가 부엌에서 칼과 로프를 꺼내서 목에 걸더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자살하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분노에 가득 찬 그녀가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말. 네가 저지른 불륜 내가 다 병원장한테 폭로할 거야. 그런데 순간 노모토는 자신의 방탕한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준 이 귀중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스쳤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의 손이 아내 손에 감겨있던 로프로 다가갔고 본능적으로 힘껏 당겨버립니다. 놀란 아내가 발버둥 쳤지만 남편이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에이코 몸은 힘없이 늘어졌고 주변은 고요해지는데요. 새벽 5시 반, 곧 아이들이 깰 수도 있습니다. 노모토의 자백에 따르면 이 아이들, 살인자 아빠를 둔 아이들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 방으로 갔고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두 아이는 모두 아빠의 손에 차례로 숨을 거뒀습니다. 노모토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을 하죠. 집에 세 구의 시신을 그냥 둔 채 말입니다. 그날 근무하는 내내 이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돌을 매달아서 아내와 자식들을 수장시키기로 결심했죠. 집에 돌아온 노모토는 대형 비닐에 각각 시신을 나눠서 담은 뒤 트렁크에 그것을 싣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시신 유기를 하러 곧장 바다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우울한 기분을 잠시 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가던 중에 스트릿바와 매춘업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신나게 유흥을 즐겨요. 지금 트렁크에 시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건 완전 정신병자인데요. 그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는 다시 차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케이 누나의 차를 세우고는 봉투 세 개를 바다에 던지고 집에 후련히 돌아옵니다. 이후의 행적도 기가 막힙니다. 다음 날 노모토는 내연녀와 함께 여행사에 들려서 홋카이도에 놀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돌에 묶인 채 깊은 바다에 빠진 세 명의 시신은 앞으로도 절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한테 이제 새롭게 펼쳐질 인생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그러다 얼마 후 시신이 떠올랐고 이어서 아내의 일기장 그리고 번호가 찍힌 CCTV 영상까지 나오면서 노모토의 완전 범죄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정황과 자백에 따르면 사건은 명백한 타살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면서 노모토가 뭐라고 하냐, 순간의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을 좀 더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아이들 중 한 살배기 둘째 아들의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아이의 위장에서 아직 녹지 않은 초콜릿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초콜릿은 고체 형태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녹아버리는 음식이죠. 보통 위장에 들어가면 한 시간만 지나면 전부 소화됩니다. 하지만 위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아직 딱딱한 형태의 초콜릿이 남아있다 라는 말은 곧 아이가 살해되기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초콜릿을 먹었다는 뜻이 될 텐데요. 생각해 볼게요. 노모토는 분명 새벽 5시 반에 아내를 살해했고 이후에 자고 있던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적어도 새벽 4시 반 이후에 그 늦은 시간에 초콜릿을 먹었다는 건데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살해 바로 전날 에이코의 집을 방문한 지인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게 더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10월 28일 에이코의 집을 방문한 지인은 저녁 7시 반쯤에 이 둘째 아이가 초콜릿을 먹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까지 정확히 그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때 집을 나서면서 저기 딱 보니까 퇴근하고 들어오는 노모토 남편과도 마주칩니다. 이 증언에 입각해서 노모토가 살인을 저지른 시간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들이 초콜릿을 먹은 건 7시 반, 남편이 8시에 귀가했으니까 살인이 벌어진 건 초콜릿이 위장에서 녹기 전인 8시 반 이전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아니라 더 일찍 퇴근하자마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렇다면 퇴근을 하고 직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3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한 게 과연 우발적일까요? 이미 집에 오기 전부터 나는 오늘 이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살인을 염두에 둔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시신을 담은 그 비닐봉지에 있었는데 세 구의 시신이 각각 다른 비닐에 담겨 있었죠. 당연히 그렇다면 같은 형태의 매듭 세 개가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매듭이 발견된 겁니다.
특히나 나머지 두 개는 뭐 보통 사람들이 먹는 매듭이긴 한데 이 하나는 아주 특이했어요. 일명 타와라 무습이라고 불리는 매듭인데 이게 농촌에서 곡물을 담는 대형 가마니를 묶을 때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노모토가 농촌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경찰은 이 매듭도 뭐 그가 묶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매듭이 농촌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지긋한 분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노모토의 고향에 사는 젊은 농부들 중에 이 매듭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노모토 일찍부터 공부에 매진하면서 의사의 꿈을 키우느라 농촌 일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자, 이후에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데 역시나 그는 그 현장에서 가마니 매듭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의 매듭만 보여줬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돼요. 시신 6일을 도운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재판에서도 양측이 첨예한 의견을 보이면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공범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발적인 범행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범의 존재를 밝히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단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노모토는 단독범으로 재판에 섰는데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찜찜하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실 판사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있긴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노모토의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환자들이 내놓은 증언인데요. 다들 입을 모아서 노모토가 평소에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탄원서가 무려 3,000통이나 접수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항소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도쿄 고등법원까지 올라가는데 1997년 1월 30일 다행히도 노모토의 무기징역은 확정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평소 상냥했던 의사 선생님이 순간의 실수로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실도 과연 그럴까요? 트렁크에다가 세고에 그것도 자기 가족들의 시신을 싣고 태연히 유흥업소를 돌아다닌 노모토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후 내연녀와의 여행을 꿈꿨던 남자. 여러분은 과연 우발적인 살인 후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이후에 그의 화려한 여성 폭력도 드러납니다. 아내에게 발각된 불륜, 이거 말고도 10명이 넘는 간호사들과 만남을 계속해왔어요. 그 중에는 결혼한 유부녀도 포함되어 있었죠. 문란한 사생활을 했다고 계획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과연 그는 충분히 죗값을 받은 걸까요? 살아 숨쉬는 공기도 아깝다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 떠오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5월 영국 킹스턴에 위치한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언니를 찾아주세요. 글쓴이는 이 교회에 다닌 언니가 실종이 된 것 같다면서 한국인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녀가 애타게 찾고 있던 이는 킹스턴에 살던 한국인 교포 38살의 강태희 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강 씨는 이달에 잠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강 씨가 돌아오기로 한 날 가족 누구도 연락을 받지 못했죠. 심지어 그 주가 다 가도록 강 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강 씨 동생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즉각 언니가 영국에서 다니던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소식을 묻는 글을 올리게 된 건데요. 강태희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그녀는 지난 1997년 3살 연하의 영국인 남편 폴 달튼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6살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물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남편 달튼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죠. 이때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그녀가 집을 나가
가출을 한 상태로 그냥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찌 보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남편 달트는 뭐 굉장히 토요한 목소리입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강씨 여동생은 직접 언니를 찾으러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죠. 한편 강씨가 다니던 이 한인교회 목사님도 홈페이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죠.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까 강씨가 남편과 함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직접 해당 영어학원을 찾아갑니다. 학원 문 역시 굳게 닫혀 있어요. 좀 이상했죠. 이 학원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이던 인기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불길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강씨의 여동생이 영국으로 향하는 동안 남편 달튼의 행적도 어딘가 수상합니다. 일단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때 녹음해둔 음성 메시지가 추후 확인이 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대 쳤는데 사고가 났어요. 뒤늦게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달튼의 부모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당장 아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찾으려고 집 곳곳을 둘러보는데 이때 주방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대형 냉장고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죠. 안에는 수상한 비닐봉지들이 여러 개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그중 하나를 열어보고 주저앉고 말아요. 안에 들어있던 건 토막난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달튼의 부모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비닐봉지들을 수거한 후 이내 사체는 감식에 들어갑니다. 상황을 보니까 시신이 총 9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져서 담겨 있었어요. 감식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된 한국인 강태희 씨로 확인되었고요. 그토록 찾던 언니가 자택에 있는 냉장고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은 없었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부모님에게 남편이 남긴 메시지로 봐서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남편 폴 달튼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위치를 추적했죠. 근데 보니까 이미 영국에 없어요. 일본으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결국 시신이 발견된 지 2주 만에 남편 폴 달튼이 영국으로 돌아왔고요. 히드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튼은 살인 혐의를 끝내 부인해요. 아니 자기 집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고 또 남편은 의문스럽게 해외로 도피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아내를 살해한 후에 뭐 그렇게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결국 그가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영국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결국 달튼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1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1급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아내를 살해하고 또 이렇게 사체까지 토막낸 남편, 해외로 도주까지 했고요. 또 범행을 부인한 뻔뻔함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당연히 종신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건 빗나갔습니다. 재판이 생각지 못하게 흘러가요. 같은 해 7월 런던의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판결 결과 폴 달튼의 1급 살인죄는 무죄로 결정됩니다. 무죄요. 대신 그의 범행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과실치사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즉 살인할 생각은 없었지만 실수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달튼이 받은 형량? 겨우 징역 5년입니다. 그마저도 2급 살인죄에 2년, 사체 유기 때문에 3년을 받은 거예요. 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던 한인사회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거 혹시
피해자 강태희 씨가 한국인이라서 인종차별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과연 그의 범죄는 도합 5년이 합당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펼쳤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은 달튼의 자백에 따른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일 아내 강 씨와 달튼은 학원 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시작은 사소했지만 두 사람이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당시 강 씨는 내가 너와 결혼을 한 건 그냥 영국 비자를 얻기 위함이었다 라고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 달튼의 주장입니다. 남편은 이걸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고 처음부터 아내를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 강 씨를 향해서 단 한 번의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겁이 났습니다. 동시에 집에 있던 자기네들의 그 6살 난 딸아이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우선 2층 방으로 옮기고 10분 정도 아이를 달래주고는 다시 아내가 쓰러져 있는 1층으로 돌아왔죠. 이때 확인 결과 강 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달튼은 신고를 하는 대신 스스로 이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정해요. 그는 가장 먼저 가전제품 매장을 찾아가서 대형 냉장고를 구매했고요. 근처 다른 가게에서 전기톱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이틀에 걸쳐 아내의 사체를 토막냈죠.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아내 강 씨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올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연락이 이어졌죠. 달튼은 아내가 가출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뻔뻔한 이야기를 꾸며냈고 서둘러 현장을 정리한 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겁니다. 이 일련의 범죄 행각을 보았을 때 달튼의 살인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시신을 처리한 방식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잔혹하기 때문이에요. 토막이잖아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결국 모든 증언은 달튼의 자백으로만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 남편 달튼이라는 사람은 184cm 큰 키에 또 운동으로 단련된 체격 좋은 남성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라도 과연 단 한 번의 주먹질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시신 감식 결과를 보니까 강 씨는 주먹으로 턱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턱뼈가 부러지면서 상당한 피를 흘렸죠. 이때 피가 기도로 흘러들어가면서 질식사하게 된 겁니다. 판결 당시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가 뭐였냐면 달튼이 과연 아내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 감식 결과에서는 살인의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질식사로 사망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만약 정말 아내를 죽이고자 했다면 어쩌면 칼이나 총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배심원단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부인을 그냥 방치해뒀다는 건 좀 의심스럽죠. 또 너무도 빨리 시신을 토막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술은 달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말았죠. 한편 법정에선 달튼의 모습이 좀 가관입니다. 사실 자기가 아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 그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고 황 씨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 씨의 병적인 집착 때문에 별 수 없이 결혼했다는 주장.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내는 툭하면 화를 내고 자신을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본인은 그런 아내를 7년간 꾹 참아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런 내용은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영국 내에서의 반응이 달튼이 자기를 괴롭히는 한국인 아내를 참다 못해서 결국 살해하게 된 남편으로 동정표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한 달튼은 이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의 수입도 아내가 독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저 강의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튼 변호인들은 이번 살인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의 실수라는 걸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던 거죠. 12명의 배심원들은 피해자 강 씨가 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형량이 대폭 줄었고요. 아니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요? 죽은 강 씨 유가족에 의하면 달튼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달튼이 먼저 강 씨 따라다니면서 좋아했고 프로포즈를 한 것도 달튼이고요. 결혼 후에도 강 씨는 생활력이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국에서도 치열하게 일했고 그 덕에 현지에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거든요. 학원도 차리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작 그녀의 입장을 대변해줄 증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판은 일방적으로 달튼의 편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가족 역시 그녀의 편이 돼줄 수 없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가족이 어떤 증언을 한 부분이 숨진 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강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 씨의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형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언니가 화를 내도 그때뿐이고 뒤끝은 없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그런 성격들을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 미안해요. 동생은요. 언니의 결혼 생활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와 달리 영국의 법정에서는 이게 봐라 언니가 분명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동생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오히려 뒷받침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04년 10월 영국 경찰청에서는 강 씨의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이 뭐였냐면 유족을 좀 위로하고 수사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 측은 강 씨 어머니에게 사위인 폴 달튼이 생각보다 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냐 그래도 얼른 나와서 손녀를 좀 잘 키워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국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돼요. 아, 피해자 유족이 이 남편 달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더 새로운 증언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 이게 무슨 답답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영국 검찰 측이 처음부터 1급 살인을 받아낼 의지가 이건 아예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요청한 증인이라고는 달튼의 부모님 그리고 달튼과 가까운 주변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 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은 아예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이렇게 재판은 가해자 쪽의 일반적인 주장만 부각되면서 단 2주 만에 끝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 재판기간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진행되죠. 하지만 그렇게 끝이 났고 폴 달튼은 현재 5년의 형기마저 모두 끝내고 출소했습니다. 일반인과 다름없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요. 낯선 타국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었던 강태희 씨. 사건으로부터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억울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터키 남서부 휴양도시 페티에. 여긴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명소는 나비가 날개를 펼친 형상을 하고 있다는 나비 계곡인데요. 350m 정도 되는 높이의 두 절벽 사이에 백사장, 그리고 너무도 예쁜 에메랄드빛 지중해가 펼쳐져 있죠.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한국 사람들도 종종 여행차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여긴 계곡의 절벽 위에 올라가시면 뷰포인트가 유명한데 정말 아찔한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때는 지난 2018년 6월 19일 40살의 하칸 아이살은 8살 어린 32살의 아내 샘나 아이살과 이페티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행복한 휴가를 보내게 되죠. 사실 이번 여행은 부부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아내 샘나의 뱃속에 7개월째 아기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점차 이제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커져서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이번 휴가에서 두 사람은 가족 계획과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휴가 마지막 날, 부부는 드디어 나비 계곡에 올라갑니다. 손을 잡고 절벽까지 올라가서 지중해가 잘 보이는 그 명당을 잡고 사진을 찍기로 하죠. 신난 부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비계곡 인근을 자동차로 지나가던 관광객 세이트 씨가 급히 차를 세우게 되는데 한 남자가 길가에 서가지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좀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던 하칸이었습니다. 운전자한테 말하길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세이트 씨와 일행은 즉각 하칸이 말해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절벽의 높이가 너무도 까마득했기 때문에 밑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했고 경찰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세이트 씨가 목격한 하칸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떨어진 상황인데 초조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너무도 침착하다. 아니, 심지어는 좀 행동이 굼뜨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수색 끝에 절벽 300m 아래에서 샘나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물론 뱃속의 아기마저도 숨을 거둔 상태였죠.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되죠. 절벽 위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내 샘나가요. 그리고 나서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어두더니 잠시 후에 다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서 남편에게 꺼내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이때 아내의 가방이 이 두 사람으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진 어떤 덤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칸이 그 가방을 가지러 등을 돌려서 몇 발자국 걸어갔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보니까 이미 아내가 아찔한 절벽 아래로 추락한 후였다고 하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아주 가방을 가지러 간 그 아주 짧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근데 이 말만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 두 사람 외에는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샘나의 사망 원인을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였다는 거죠. 수사 당국도 하칸을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칸을 둘러싼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선 아내가 사망한 후 그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샘나의 남동생, 그러니까 즉 처남에 따르면 샘나의 시신이 병원에 옮겨진 후에 가족들이 당연히 시신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하칸은 차 안에 있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물론 충격이 너무 커서 아내의 시신을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그는 굉장히 덤덤해 보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샘나 쪽 가족들은 그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뭐 그렇다 한들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진 않았는데요. 장례식이 끝났고 몇 달 후 하칸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소는 아내가 사망한 바로 그 나비 계곡이었죠. 절벽 위에서 사진을 찍고는 이런 글귀를 함께 올렸는데, 한때 나의 낙원이었던 곳, 이제는 더 이상 태양이 없는 곳. 뭐 얼핏 보면 아내를 그리워하는 추모의, 뭐 애도의 글로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장소를 몇 달 만에 다시 찾아와서 그런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좀 기이하죠. 그래서 좀 더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하카는 두 달 만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터키 전역을 여행하면서 고급 호텔에 머문 사실이 밝혀집니다. 뭐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그가 정말 살인을 했다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 가장 큰 의혹을 받는 것은 숨진 아내 앞으로 들어져 있던 보험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수령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죠. 하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부부가 연애 시절부터 뭐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자주 즐겼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 뿐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샘나 쪽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죠. 아니 내 딸은 생전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애인데 무슨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좀 황당한 사실은, 부부가 각각 생명보험에 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령인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샘나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남편 하칸이에요. 하지만 하칸이 사망할 경우 수령인은 아내가 아니라 하칸의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하칸은, 나는 그거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보험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딱 잘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접 보험회사를 찾아갔던 흔적이 발견되죠. 다행히 현재까지 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계좌를 추적해봤더니 계속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샘나 본인 명의로 받게 된 대출이 7건이나 됐어요. 샘나의 여동생에 따르면 언니가 평소에 대출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언니가 대출을 한 번에 7개나 받았다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칸이 설명합니다. 아, 이 돈은 내가 이제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거기에 아내가 도움을 준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도 좀 느낌 오시죠? 이게 정황상 남편 하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산부 아내를 사망하게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섣불리 체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중 수사당국에게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바로 사건 당일 같은 시간에 나비 계곡을 방문했던 또 다른 관광객이 이 풍경을 찍어놨던 비디오 영상에서 하칸과 샘나의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해당 영상 같이 확인하시죠. 바다가 있고 절벽인데요. 여기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좀 카메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여기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사로잡고 저 힘든 곳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분명 저기 있습니다. 어딘가 좀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험하고 가파른 계곡 밑으로 굳이 배부른 아내를 끌고 내려가는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관광객조차도 이게 얼핏 봐도 좀 이상한 장면이었다고 말했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더 으슥하고 외진 곳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만에 하나 아내가 좀 더 좋은 배경에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 라고 말해서 절벽 밑에 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이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기적같은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걸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걸로 인해 결정적으로 그가 절벽 밑으로 아내를 밀었다고 볼 순 없겠죠. 그런데 사실 눈길을 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이 찍힌 시각이에요. 하칸이 제 아내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길가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시각은 이 영상이 찍히고 나서 무려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 아무것도 없는 절벽에서 3시간 정도 보냈다는 건데 좀 이해하기 힘들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칸이 어쩌면 그 절벽에서 주변의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밀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인 2020년 11월, 검찰은 하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는 마침내 체포됩니다. 2021년 2월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하칸은 아내 사망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불과하지 나와 상관없다 라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뭐 정황 외에는 그닥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하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런데 샘나의 유가족도 쉽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남아있던 딸의 마지막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하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고 발생 직전 샘나가 찍은 사진으로 이게 얼핏 봐서는 뭐 엄청난 증거가 될 수 있나 생각이 들지만 이 사진의 핵심은 하단에 보이는 주황색 가방입니다. 하칸이 진술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신은 2m 떨어진 곳에 놓여있는 아내의 가방을 가지러 갔고 그 순간 뒤에 있던 아내가 추락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말과는 달리 샘나의 주황색 가방은 손이 뻗으면 닿는 바위 아래에 놓여있었던 겁니다. 2021년 6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이죠. 하칸은 재판 중에 사건 발생 전에도 총 11번의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걸 통해서 그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변호인들이 밝히려 했겠죠. 그러면서 하칸이 직접적인 어떤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지 않느냐 무죄와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도 궁금한데요. 남편과 뱃속의 아이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떠났던 여행에서 절벽 밑으로 추락해버린 샘나. 물론 그것 자체도 한 가족에게 비극이지만 만약 그녀를 밀어버린 사람이 남편이라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참극이겠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댓글로라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털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털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09년 8월 5일 오전 6시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튼 비치에 살고 있던 26살의 달리아 디폴리토는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한 후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헬스클럽에 도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죠. 오전 6시 40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보인튼 비치 경찰서였는데 달리아의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달리아,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달리아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에워싸고 있었고 집 앞은 다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상태였어요. 너무 놀란 달리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녀를 저지했죠. 이른 아침 운동을 간 사이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마이클이 총에 맞았고 안타깝게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 확인하시죠. You be the judge of what happens next. Is your husband Michael? Okay, I'm sorry to tell you, ma'am. He's been killed. He's been killed, ma'am. Try to calm down. We know the cops are acting. I can't let you see him, ma'am. What about Dahlia? I need you to make it to the station. Amidst all of that tremors and shaking of her body, there wasn't any real tears coming out of her eyes. 달리아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울부짖으면서 몸을 떨었고 경찰은 최대한 그녀를 위로했죠. 어쨌든 사건 이후 달리아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침입 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주변에 남편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달리아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 외의 스토리였죠. 마이클과 달리아는 1년 전인 2008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까지 가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전 부인과 여전히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2009년 2월 마이클이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에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침실과 거실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건 마약이었죠. 사실 마이클에게는 과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된 전과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보호관찰 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서 마약이나 다른 위험한 게 발견되진 않았지만 달리아는 그날까지 마이클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그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뒷조사를 하던 중 마약 거래 전과뿐만 아니라 과거 마이클이 사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내게 되죠. 달리아는 남편의 이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 다툼까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고 있던 달리아는 경찰에게 어쩌면 그 주식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마이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중 한 명이 마이클을 죽인 게 아니겠냐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찰의 반응이 의외였죠. 그냥 싱겁게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달리아 씨, 우리한테 비디오가 있어요. 잠시 후 조사를 받고 있던 이 방의 문이 열렸고 남편 마이클이 덤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왜 말하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리아는 결혼을 한 후에야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게 됐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아내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이클의 사실 기록들이 뭐 성실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칠 만한 머리와 약간의 재산이 있던 사람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붙잡더니 몸을 수색합니다.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리 보호관찰 중이라지만 경찰이 갑자기 집을 급습하는 건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자신이 뭔가 경찰의 주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수색을 하러 왔던 경찰이 당신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귀띔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마이클에게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그가 건수를 잡히길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근데 이후에도 불신검문이 계속됩니다. 뭐 운전하던 중에 경찰이 뒤따라오질 않나 무작정 차를 막 수색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온갖 수모를 겪었죠.
과연 누가 마이클을 간절히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내 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이클은 아내를 전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무언가가 걸려서 또다시 체포될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의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아내 달리아 명의로 바꿔놓게 되죠. 이게 바로 달리아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점점 자신의 앞으로 바뀌어오자 그녀의 욕망이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마이클한테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스타벅스 음료 한 잔을 건넸죠. 마이클이 몇 모금을 마셨는데 그저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버려버립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꼬박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음료 안에는 자동차 부동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리아의 짓이었죠. 달리아는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계획대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자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달리아 자신과 과거에 깊은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 모하메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마이클이 걸핏하면 자신을 거칠게 때린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동정표를 얻었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면서 모하메드는 달리아와 함께 마이클을 처치할 만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모하메드는 이 계획들이 단지 남편을 다시 교도소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달리아는 진심으로 남편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아가 남편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털어놓는데 이때 모하메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 어딘가 뭔가 이거 너무 선을 넘었는데? 라는 걸 직감했고 발을 빼려고 했는데 모하메드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달리아는 이번엔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했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게 이르죠. 모하메드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아의 이 살인 계획을 모두 다 털어놨고 경찰은 그녀를 확실하게 검거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을 텐데요. 경찰이 세운 작전. 우선 모하메드 차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두 사람의 만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주유소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모하메드가 네가 원한 대로 청부살인을 해줄 수 있는 킬러를 구했다 하면서 연락처 하나를 건네게 돼요. 그 번호는 킬러가 아니라 위디진이라는 현직 경찰관의 연락처였죠.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8월 1일 킬러로 위장한 경찰관 진과 달리아가 드디어 접선했습니다. 이때 진이 물었죠. 당신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까? 달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한 거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5000% 정도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 또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There it is. The press would have a field day with this line. Listen again. She's 5000% sure. I'm positive, like 5000% sure. Like, no, when I say I'm going to do something. 이날 달리아는 현장에서 보증금 $1,200, 그러니까 약 150만 원을 건넸고요. 살인을 끝내고 난 후 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이클을 죽이는 동안 자신은 체육관에 가 있겠다고 약속했죠. 드디어 4일 뒤인 8월 5일 이른 아침, 달리아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집을 떠났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가짜 범죄 현장을 만들었어요. 40분 후에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렸고 달리아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집은 정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어요. 막 사진 작가가 증거를 잡는 듯 막 연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단리아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범죄가 성사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까 영상에서 본 달리아는 울부짖는 듯 했지만 그날 앞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TV쇼 캅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달리아의 이 눈물 연기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정말 여우 주연급의 충격 연기가 이 한국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달리아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라고 울퍼가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설명했죠. 그런데 잠시 후 더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달리아 앞에 그녀와 거래했던 가짜 킬러가 수갑을 찬 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압박했죠. 달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지는 걸 전혀 몰랐겠죠. 이 사건의 화룡점정은 잠시 후 남편 마이클이 멀쩡히 살아서 등장했을 때입니다. 달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요.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 남편 마이클에게 두 팔 벌려 달려가더니 안겼죠. 이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심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달리아의 쇼가 끝났습니다. 제보와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달리아는 1급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범죄 모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을 만큼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걸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달리아의 주장이 정말 너무도 황당해요. 사실 자기는 잠복 경찰이 가짜 청부 살인업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게 리얼리티 쇼 캅스의 추적 촬영 일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는데 왜 그랬냐? 남편 마이클이 예전부터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을 해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인청부를 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 정말 너무 대단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요구한 대로 짜여진 남편의 시나리오라는 그녀의 진술. 이게 재판에서 먹혔을까요? 배심원단은 단 한 명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최종 재판에서 달리아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다소 느끼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TV쇼에 담아서 방영했다라는 것에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률을 위해서 뭔가 좀 장면을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죠. 살인청부라는 소재가 사실 자극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범죄자가 막 경찰 품에 안겨서 이 눈물을 짜내는 장면은 어디서도 쉽게 포착하기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 제작진은 자신들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거나 연출된 장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저 제보를 받고 촬영을 하다가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달리아는 굳건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현재 플로리다 한 교도소에 수감돼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또 다른 별명, 희대의 악녀로 불리고 있죠. 어쩌면 제가 토미에서 다뤘던 수많은 범죄자들은 달리아처럼 잔혹하게 미리 살인을 모의하고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 좋게도 달리아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진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잡기 위해 펼쳐진 이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몰래카메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희대의 악녀 달리아.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젊은 커플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은 25살의 코디 존슨, 그리고 신부는 22살의 조던 그레햄. 두 사람은 1년 전쯤 같은 교회에서 친목을 위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만났습니다. 평소 남을 좀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성 코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신실했던 여성 조던.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커플이 생기니 다들 기뻐했고 두 사람의 연애를 한껏 응원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디는 자신의 가족에게 조던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좀 이르지 않나 싶었지만 다행히 조던 또한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기에 이후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2013년 6월 29일 결혼식 당일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야외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양쪽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부의 친구 킴벌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 신부의 최측근으로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와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신부였던 조던이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걸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 결혼이 예정된 이래 친구 킴벌리는 뭐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모든 결혼식의 하나하나를 도와왔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신났고 뭐 행복해하며 해왔는데 웬일인지 결혼식 날이 다가워질수록 자꾸 자신의 친구가 불안해하는 것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새해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그녀가 딱 보게 된 게 있어요. 신부 조던이 웬일인지 신랑의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손만 잡고 있을 뿐 남편의 눈을 피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친구로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조던에게서 전화가 왔고 친구 킴벌리는 어제의 첫 신혼밤이 어땠냐면서 짓궂게 묻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던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식을 올린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녀는 벌써 약간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젯밤은 정말 악몽이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이나 그녀의 불안과 후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조던은 남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는 오늘 밤은 생일을 한다고 말해서 피해야 할 것 같다. 억지로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미칠 것 같다. 라는 등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즉 조던이 결혼은 했지만 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독실한 신자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치러졌고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부부 사이에 두려웠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이후 8일 만인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남편 코디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데요. 이럴 애가 아닌데. 어머니는 아들이 바쁜가 싶었지만 이내 걱정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직장의 확인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와요. 코디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가장 처음으로 전화를 건 건 새신부 조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마저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한 채 아들의 집에도 가보고 근처 친구 집에도 가보지만 코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조던, 그러니까 며느리의 직장 근처에 가보기로 하는데 어라? 저 멀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아니 지금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가족은 먼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코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내인 조던입니다. 실종 바로 전날 두 사람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조던은 증언하는데요. 이후에 남편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남편이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했고 곧 돌아오겠다고 나간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러면 그 지인들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에게 재차 묻게 되는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경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녀의 답은 일관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뭐 혹시 부부 사이에 뭐 싸움이라도 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에 전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친구 킴벌리에게는 전날 남편과 싸우다가 팔에 상처가 났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이 경찰이 아내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동안 코디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났고 그의 가족과 지인 친구들은 이 신혼부부의 집에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마지막으로 같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아내 조던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요. 아니 그런데 조던의 행동도 좀 이상해집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상당히 언짢아 하면서 급기야 화를 내고 손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까운 친구였던 킴벌리조차 아니 그녀가 실종된 남편을 정말 찾고 싶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두가 코디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을 때쯤 실종 며칠 만에 갑자기 조던이 신랑 친구를 찾아와서 하는 말. 저한테 이상한 이메일이 왔어요. 이 의문의 이메일은 메일 주소가 없고 자기 자신을 토니라고 지칭하는 한 남성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메일에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조던이 실종된 날 같이 있던 친구다. 그런데 사실 그날 근처 국립공원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코디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메일을 이제 코디 친구에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메일을 받아든 친구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라면 뭔가 뭐 내 친구 코디가 다쳤을 수도 있고 하물며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순간 메일을 건네준 아내 조던의 얼굴을 잠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는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전혀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요. 친구는 서둘러서 그녀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이 의문의 메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던이 형사에게 말하죠. 편지에서 보면 그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수색은 그만해도 되겠네요. 이 발언에 경찰 또한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거나 최소한 남편의 실종에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종 4일째, 갑자기 또 조던이 남편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국립공원 산에 같이 가서 남편 찾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실종된 친구를 찾는데 그들은 흔쾌히 응했고 서둘러 달려가서 약속 장소에서 아내 조던을 만나게 되는데 다들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죠. 조던은 마치 뭐 산에 하이킹이라도 가는 듯 선글라스를 끼고 환히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그 누구보다 약간 좀 들떠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찾으러 산에 가는 길인데도 말이죠. 이후 산속을 수색하던 일행은 혹시 사람이 뭐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질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코디 코디하고 이름을 불러보는데 그러다 누군가 조던에게 우리 저쪽 방향으로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조던이 답하기를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갈 만한 곳을 알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그녀를 따라서 그쪽으로 향했고 조던이 계속 가다가 발을 멈춘 곳은 루프라고 불리던 곳으로 가파른 절벽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조던은 일행을 보면서 절벽 밑을 가리키고는 제 생각엔 남편이 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고요. 이후에 누구보다 빠르게 절벽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둘러 일행이 그녀를 따라서 이 험난한 길을 내려가는데 얼마 후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이 음성은 남편의 시신을 찾았다는 조던의 음성이었습니다. 남편 코디는 약 900m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 했고요. 머리가 먼저 하강하면서 두개골이 손상되었고 이미 시신은 이곳저곳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코디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빠르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장례식은 그가 결혼식을 치른 지 16일 만에 치러진 일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코디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조던이 분명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요. 그도 그럴 것이 조던 아내는 장례식 내내 폰을 붙잡고 통화를 했고 결코 슬픔에 찬 어떤 남편을 잃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코디의 죽음 자체가 사고사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죽은 코디가 실종 전날 친구에게 아내가 자신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벤트? 또한 그 익명의 주소로 받았다는 수상한 이메일 기억하시죠? 경찰이 이걸 집요하게 추적했고 IP 주소를 밝혀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조사 끝에 알아보니 그곳은 조던의 새아빠네 집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제 경찰은 절벽에서 코디가 떨어진 날 아내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해당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의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빙고!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보됩니다. 즉 그건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된 것이었죠.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조던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당신을 코디 존스 살인죄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짜 이메일을 쓰고 남편의 시신만 다른 사람들이 찾게 만들면 이 모든 게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이코패스일까요? 경찰에게 순순히 자백을 시작한 조던은 아니 사실 남편이 그 산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곳에 따라갔는데 위험한 절벽같이 보이는데 뭐 남편이 괜히 자기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중명해 보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천으로 눈을 감싸도 자기는 여기서 안 넘어진다고 우겨서 그걸 가지고 좀 말다툼을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남편이 결국 눈을 이렇게 가린 채 한쪽 팔로 아내를 붙잡고 절벽을 걷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팔을 헛디뎌서 떨어지려는 상황이 생겼고 이에 아내였던 조던도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남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자백 스토리를 내뱉게 되죠.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던과 죽은 코디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던의 말처럼 남편이 실수로 추락을 했고 자신은 단지 살려다가 뭐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에게 쉽사리 살인이라는 죄목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던이 분명 사전에 모든 걸 계획하고 남편에게 뭔가 이벤트를 해줄 것처럼 눈을 가리고 산으로 유인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다행히 조던이 자기가 처음에 했던 이 자백이 거짓이라고 시인하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이 단독으로 남편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을 향해 서 있던 남편 코디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후 조던 그레햄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에 부과되는 1급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고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8일 만에 실종된 남편, 그리고 신부의 살인, 16일 만에 치러진 남편의 장례식.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한 코디의 엄마는 아직도 범인 조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였냐고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결혼을 하겠다고 했냐고요. 한 여성의 결혼에 대한 미성숙한 결정, 그리고 비이성적인 선택이 소중하게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